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 오늘은 32번째.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고 또 많은 오해를 받아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을 거부하고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는 살인하지 말라와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전쟁과 폭력 일체를 거부하는 평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시민을 재판하는 법정제도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재판할 필요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사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인류의 영원한 꿈일 것입니다. 이 땅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정의로운 재판을 내림으로써 악을 처벌하고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분별력과 건전한 비판 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계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예수님이 모든 비판을 무조건 금지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첫 구절만을 생각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아리고 재고 분류하는 범주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의미한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의 잣대로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비판을 중지한다. 보네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다. 사랑에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결코 관관적 관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사랑과 봉사를 언제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대한다. 심판은 소경을 만들지만 사랑은 보게 한다. 비난은 이웃에 대한 월권 행위요 오만이므로 그것을 철저히 금하여야 한다. 유대인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의 상황에 처해 볼 때까지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웃의 상황에 서볼 때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거의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의 상황에 처해 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모든 비판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비판과 비난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올바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마다 이를 즉각 까발리고 남에게 알리기보다는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덕에 그의 허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가려주면서 더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문서 저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일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하는 분들도요, 종종 남을 비판하는 경우를 봅니다. 더욱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니까 나도 비판하겠다는 말은 결국 자장착입니다. 남을 비판하든 남을 비판하지 않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절대로 가르치는 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비판이 절대로 금지된다면 비판하는 사람도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게 되며 결국 악행을 허용하고 불의에 굴종하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실제로 죄악과 불의를 향해 날카롭게 비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일체의 정당하고 적법한 비판까지 무조건 막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곡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결국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정의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협조, 방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비판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슈토트에 따르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난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요. 이 명령은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관대하게 되라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남을 관대하게 대하라. 비판하지 마라는 예수의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기보다는 비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 남불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내 눈에 티, 남의 들보 이런 식으로 내 눈에 티는 보지 내 눈에 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들추려고 한다. 그래서 내들 남티 이렇게 한번 사자성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내들 남피 남티 그렇단가요? 형제의 티를 지적하려는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 티를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것도 들보는 큰 기둥을 말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눈 속에 큰 기둥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여기서 눈은 어디까지나 비유죠. 마음의 비유인데요. 남의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큰 들보와 같은
큰 잘못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먼저 꼼꼼히 점검해보고 그것도 먼저 빼내고 회개한 후에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사물을 남을 정확하게 밝혀볼 수 있고 그래서 남의 허물을 관대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적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우리도 비판을 엄격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까닭은 남을 그 비판하는 그 잣대가 바로 나에게도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남이 불행하다고 저절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남이 잘못되었다고 저절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더 거기서 뿌른 비판과 비난 우리가 사실 남의 입장에 서 보기도 전에 혹은 남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기도 전에 선입관과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여 섣부르게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참 쉽습니다. 이런 섣부른 비판과 비난은 결국 자신의 위선, 자신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은 교만하고 오만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결국 불화와 공동체의 파괴를 낳기가 쉽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벼삭도 뽑을 수 있다.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추수 때 결국 그 둘은 분명히 구분되고 결국 가라지는 불태워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선과 악, 정의와 불공정, 불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애꿎게 원치 않는 희생, 정당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 남을 재판하기가 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 때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판단은 정죄이겠죠. 심판이겠죠. 그렇다고 바울이 일절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실제로 잘못된 복음이나 행동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판단을 중시하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의 모든 최종의 심판자, 정당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심판자가 될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먼저 자신을 꾸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잘못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남도 도우려고 남의 잘못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마치 내가 더 어려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관인 듯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듯이 남을 내려다보고 깔고 내려다보면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도 허물과 큰 허물과 잘못을 범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큰 허물과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남을 바라볼 때도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의 유익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형제를 너그러이 용서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잘못과 잘못 허물은 관대하게 또볼줄 알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또 받고 있는 죄인으로서 앞으로도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남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가 바로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하되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만약 함부로 비판하고 싶다면 함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함부로 사랑하자. 함부로 사랑하는 일도 무례가 되거나 일방적인 사랑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고 오직 사랑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비판이 필요하더라도 완전한 정죄나 심판까지는 우리가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사랑으로 사랑의 동기로 비판하되 너그러이 관대히 남을 대하면서 나도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음을 늘 깨달으면서 역지사지하는 심령으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관대하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 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결론을 완전한 결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반문해 보시고 또 성서를 다시 혹은 주석을 보시면서 보완하셔서 제 강의를 하나의 해답이 아니라 새로운 열린 질문으로 보시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해 가시면서 그렇게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